제가 이제 통영은 제 고향이 원래 경남 고성입니다. 그래서 고성읍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고, 그 다음에 진주에 가서 학교를 나왔는데, 고성하고 통영은 사실상 뭐 바로 옆 동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통영은 그때는 이제 여기 바닷가 쪽은 충무라고 그랬는데, 이게 충무시하고 통영이 합해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충무하고 통영은 거의 뭐 이웃집 동네처럼 자라면서 그렇게 듣고 자랐던 곳이라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가깝고 각별한 지역이긴 합니다. 지금도 제 막내 동생이 통영에 살고 있고요. 그걸 떠나서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통영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깊었던 그런 분입니다. 뭐그 다라공원에서 바라본 한려수도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 이쪽 지역의 진해나 남해안 지역에 일정이 있으면 꼭 다라공원을 올라가서 이제 보고 가시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전형님 화백, 대표적인 또 우리 통영의 예술가셨던 전형님 화백, 뭐죠? 그림 그리시는 그 화실을 직접 수원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전화병님께 청와대에 걸어놓을 그림을 부탁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 통영항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작을 전화병님이 그때 거의 아흔 다 되셔가지고 직접 그리셔서 청와대 인왕실에다가 인왕실 벽면 전체를 채우는 그림을 그려놓고, 그 인왕실이 해외에서 오는 이제 그 외국 정상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회담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, 그런 분들이 오시면 꼭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이런 분이 우리 통영에 이런 예술가가 계시고 그분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고, 통영항이 그 이탈리아 나폴리나 이런 세계적인 미항에 견주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항구다, 이렇게 꼭 설명을 하셨던 곳이라, 통영은 내가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각별한 그런 지역입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하고 지역을 돌면서 오늘 처음 통영을 찾았는데, 좀 전에는 지역에 계신 언론인들하고 이제 통영의 현안들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, 근데 이걸 앞으로 통영에 대한 정책 공약으로 잘 다듬어서 다음번에 통영에 올 때는 통영 시민들에게 꼭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만들어서 와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영남이 이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20년 넘게 3당 합당 이후로 사실상의 일당 독주를 해왔던 영남에서 이번에는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영남 지역에서 서서히 이제 좀그 움트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통합당에서 그 과거 민주당과는 다른, 이렇게 해서 영남 지역에서도 이제 야권이 새롭게 좀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이 생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야권이 지역에서 꾸준히 역량을 쌓아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많은 후보들이 지금 출마해서 실제로 영남 정치를 함께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힘들이 생긴 것 같아요. 그걸 떠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. 영남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 정권 교체는 어려운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번만큼은 영남 출신의 문재인, 안철수, 그 다음에 뭐 박영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대구의 김부겸, 부산의 김영춘, 오거돈, 그리고 또 경남의 김경수, 이런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앞으로 커 나갈 젊은 정치인들이 경남의 정치, 영남의 정치를 함께 바꿔내자, 이런 굳은 이제 그 결의들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내면 저는 이번 선거도 충분히 영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정치를 바꾸고 경남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생각으로, 뭐 경남이 이제 그동안 뭐 홍지사님 들어온 대로 자꾸 과거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, 이걸 앞으로 좀 미래로 새롭게 바꿔내기 위해서 그 경남에서는 이제는 좀 새로운 지도자,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, 이런 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.